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 그럼 오늘 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같이 삽시다라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같이 삽시다라는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인지 아시나요? 같이 삽시다는 오늘 저도 그 같이 삽시다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한 제품들을 가지고 오늘의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무엇이냐? 엄마, 오늘 하루는 쉬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컨텐츠입니다. 네. 네. 항상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한번 제품들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 하루 종일 그런 컨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한번 어머니를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담아 열심히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은 이제 어떤 요리를 할 거냐면요. 이번에 리치컴퍼니에서 이제 나온 배추김치 요리를 해볼 건데, 뭐를 만들 거면 김치볶음밥이랑 김치부침개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리치컴퍼니 배추김치고요. 이제 이거를 썰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가 김치부침개랑 김치볶음밥을 할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냥 적당히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만 그러면 빼주세요. 그 정도 양만. 내가 그걸 모르니까. 맛있게. 이거 반, 이거 반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김치가? 많이 들어가지. 어, 그래요? 여기 김치는 아침 7시까지 주문하면은 그날 바로 온대요. 여러분, 참고로 엄마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카메라 앞에서 말을 안 해요. 지금도 손짓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제가 한번 이 정도 잘라주니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김치 부침개. 예, 김치가 큰가요? 김치 부침개는 좀 크게 해도 되고, 볶음밥은 이 정도면 되죠. 작게 썰어야 되죠. 여러분, 이제 김치 손질은 끝났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로 이제 김치 부침개랑 김치 볶음밥을 만들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시작하라고 하셔서 재료 먼저 다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재료 준비가 이제 다 거의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양파와 대파, 대파 엄청 기네. 거미인데. 자, 그리고 리치컴퍼니의 배추김치. 엄청 맛있게 생겼죠? 100% 국내산 재료로 만들어졌답니다. 자, 이렇게 마늘까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대파를 썰어볼게요, 어머니. 형이 아까 유튜브 좀 시켰다. 엄마, 오늘 하루는 쉬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콘텐츠가. 눈 매워. 양판 더 맸나? 어우, 벌써 눈 매운데. 여러분, 요리가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아, 부침개가 해야 되는데 부침가루가 없거든요, 여러분? 밀가루로 가능해요, 엄마? 부침개로 없어도 돼요. 밀가루 있습니다. 매실액 숟갈. 이게 매실이에요. 됐고. 나는 두 숟갈 넣을게요. 참기름은 고소하니 좋으니까. 기호껏 적당히 넣을게요. 색깔이 좋다. 김치가 좋아서 그런가요? 밀가루 넣고. 자, 소금 좀 넣어줄게요. 이게 부침가루가 아니라 그런 거지? 지금 볶아놨고 이제 부치겠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전입니다. 자, 부침개 먹어봤는데요. 먹어봤다고? 만들어봤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먼저 먹어볼래요? 내가? 먼저 조용히 해봐. 그냥 맛있을까? 괜찮아?
싱겁네. 나도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조금 났다. 아까 나도 보면서 그렇게 조금 넣어서 간이 달라지나 싶긴 했어. 요리 두 가지 함께 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엄마. 누군가한테 이렇게 김치 무침개 하나 만드는 게 진짜 쉬운 일일 수 있겠지? 요리 잘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다. 어때요, 엄마? 만족스러워요? 맛있어. 오케이. 그러면 김치 볶음밥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만들고 맛으로 감동을 주는 곳 어때요? 감동을 좀 받았어?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제가 리치컴퍼니 배추김치로 김치부침개랑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리치컴퍼니 배추김치는 신선한 100% 국내산 재료로 만든 푸짐한 양념이 듬뿍 들어간 그런 배추김치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7시까지 주문된 거는 그날 바로 만들어서 그날 바로 배송이 된대요. 그만큼 신선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곳이니까요. 여러분들 리치컴퍼니 배추김치 그 밑에 아래 같이 삽시다 링크에서 많이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싶겠다고? 왜 오랜만인 것 같죠? 오랜만에 켰지? 왜 현교야 안 들어오니? 오늘 현교랑 뭐 좀 하려고 켰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화질이 엄청 좋아졌는데? 그래? 당신은 화질이 똥인데요? 화면에 뭐가 묻었나 본데. 얼굴에 뭐가 묻었나? 가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네, 이제 벌써 저녁 시간이 됐어요. 지금이 6시 반이에요. 6시 반. 그래서 이제 또 저녁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밥 먹은 지 한 3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번 메뉴는 뭐냐? 바로 이렇게 요즘 같이 추운 날 먹기 좋은 곱창전골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우 돌곱창에서 나온 한우 곱창전골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이번에는 진짜로 엄마의 도움 없이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맛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재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뭘 어떻게 주냐. 여기에다가 한우 돌곱창 모든 거 양념을 싹 다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 이 한우 돌곱창의 한우는요, 국내산 한우를 사용하고요, 당일 도축한 소를 김해 축공에서 바로 그 받아온다고 합니다. 아주 싱싱하겠죠? 빠짐없이 모두 넣어줄게요. 머리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더 넣기가 쉽지? 그죠? 이게 특별 비법 소스래요. 그래가지고 그 곱창의 그 잡내 같은 게 다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런 거 잡내 때문에 못 먹으시는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념을 빠짐없이 넣어주면 아깝잖아요. 특제 비법 소스인데 이거를 남길 수 없으니까 다 넣어주고. 약간 매콤하게 맛있네요. 그리고 이거를 일단 풀어주고 끓여줘야 돼. 난 곱창, 소곱창은 구이밖에 안 먹은 것 같아. 진짜 곱창 부어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이 한우 돌곱창이 창원의 도계부부시장이라는 곳에 한우 돌곱창이 있대요. 그곳에 가시면은 이 곱창 전골뿐만 아니라 곱창 구이까지 먹을 수 있대요. 진짜 맛있겠다. 한우 돌곱창 사장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초대 한번 해주시면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카메라로 지금 다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롤이 안 들어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물에다가 양념 풀고 소곱창. 아 속상하네 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재료들, 아까 다른 카메라에 보여드렸죠? 이 재료들 팔팔 끓으면은 넣도록 할게요. 한번 열어볼게요. 팔팔 끓습니다. 야채들을 한번 다 넣을게요. 이런 장난 아니죠? 국물이 좀 많아 보이는 감이 있기는 하긴 한데 천천히 끓여가면 되니까 다들 나오십시오. 요리 끝.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일입니다. 국물 먹어볼게. 내가 한 요리야. 오, 사 먹는 거 같은데? 그치, 사 먹은 거니까. 아 그랬네. 진짜 간편해. 근데 먹기만 하면. 아, 밥이 흰밥이 없어서 아쉽네. 흰밥을 얘랑 같이 먹으면 딱 맛있을 텐데. 소금창에서 냄새 안 나지? 안 나지. 이게 다 직접 손질하고 이 비법 양념 덕분이라고. 그리고 이거를 네이버 스토어팜에서도 주문하실 수 있고 창원에서는 배달의 민족도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사드시길 바랍니다. 곱창 먹을래.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엄마 대신 하루 종일 엄마한테 요리해주기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요. 괜찮게 성공한 것 같아요. 김치 부침개, 김치 볶음밥, 이렇게 곱창 경골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좋은 캠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또 좋은 기업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실 텐데 집에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 이렇게 또 만들어 드시면서 더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